히파티아 수학자 이 사람을 대부분 학생이 모를 건데,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 보면은 이렇게 뭐라나 중간에 이렇게 히파티아에 대해서 소개가 한 번씩 돼 있더라고. 뭐냐면 이 사람은 인류 최초의 여성 수학자야, 히파티아. 그리스 수학자이면서 수학자인데 어떤 수학을 개발한 것보다도 어떤 옛날 사람의,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오래된 사람의 수학책을 번역을 잘했거든,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번역을 엄청 잘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학 교과서 보면 문제집 같은 거잘 만들잖아. 그것처럼 그 당시에 어려운 수학을 번역을 잘 해갖고 엄청나게 유명하게 된 사람인데, 여자 이야기할 때좀 예민하게 사람들이 많이 반응하니까 이분이 그냥 히파티아라 하자. 히파티아가 소개되면서 옛날에 어떤 교과서에 나왔냐면, 이제 기하벡터에서 보면은 이제 그거 나오잖아. 2차 곡선이라고, 아는 사람 많을 텐데, 2차 곡선이라고, 타원, 포물선, 쌍곡선, 그때 히파티아라는 수학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잘랐을 단면을, 이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두 원뿔을 거꾸로 원추곡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하여튼 요거를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딱 잘린 이 단면이 타원이 돼. 그 다음에 요 위에서 이렇게 딱 자르게 되면 포물선이 나와.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자르게 되면 그 단면이 이렇게 쌍곡선이 나온다고, 쌍곡선이. 그래서 2차 곡선 소개할 때 교과서 가운데 지점, 한 챕터 끝나면 히파티아 수학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히파티아, 일단 결혼을 안 하고 살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게 된 이유가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너무 과학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종교적인 어떤 사고를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래서 이 성당 군중들이, 기독교인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여자를, 어떤 군중들을 이렇게 동원해갖고 이 여자를 죽이게 되는데, 하여튼 뭐 비참하게 죽었지만 대단한 사람이다, 히파티아라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기하벡터 단원에서 2차 곡선에서 타원 요렇게 잘 모르겠지. 원 요 위에 딱 자르게 되면 단면이 이렇게 딱 잘린 면이 포물선이 나와. 그 다음에 요렇게 자르면 쌍곡선이 나와요, 쌍곡선. 쌍곡선. 그래서 히파티아는 2차 곡선을 설명할 때 주로 나오는 수학자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행평가에서 등장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라서 소개를 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자.